네, 기본적으로 전 투자를 할때 네. 지역과 그리고 전세 만기 시점을 분산했어요. 한 번에 몰리지 않게. 네, 그리고 향후 3년간 공급량이 많지 않아서 네. 이제 전세가와 매매가 동반 하락이 가능성이 낮은 네. 지역을 위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공급이 있더라도 전세가 방어가 될수 있게. 잘 봤어요. 잘 봤는데. 특히나 저는 원본을 봤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하셨구나.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요, 이걸 보시면, 되게 좋은데, 그럼 나는 어떻게 그걸 따라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어디서 자료를 조사를 하고, 비교를 하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저자님처럼 임장 노트를 작성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원래 강의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제가. 그러신가요? 네, 이 채널에서 제가 네.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이제 공개를 네네. 하겠습니다. 성 그래서 대표님께서 강의에서 이제 하시는 여러분께 내용을 조금 풀어주시겠다고 풀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네, 임장 보고서를 쓰고 최종 투자를 하는 단계를 6단계로 나눠봤습니다. 네. 네, 맨 먼저 이제 지역을 정하고요. 그리고 지역을 파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인구, 직장, 교통, 학군, 환경, 요 입지를 기준으로 지역을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입지별로, 지역별로 분류를 해요. 서울로 치면은 어디가 강남인지, 어디가 도봉구인지.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발품을 팔면서 내가 조사했던 내용들이 맞는지 또는 또 틀린 게 있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발품을 팔면서 내용을 수정하고 보강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내 투자 기준에 맞는 매물이 있다고 하면 매물도 보고요. 그리고 투자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준에 들어오는 매물이 있다면 최종 투자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네, 여섯 단계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손품 발품을 팔면서 많은 사이트와 어플들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많이 제가 사용하는 아실, 부동산지인, 호갱노노, 네이버 부동산 요네 가지 어플을 어떻게 사용하고 네. 또 여기서 어떻게 자료를 찾고 그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지역을 정하는데요. 요 자료는 제 책에서 예시로 들었던 청주시입니다. 이것도 이제 2020년 8월에 작성했던 자료라서 수치적인 부분은 지금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네. 네, 청주도 제가 이제 갔던 그 시기에는 2015년도부터 매매가 하락을 했고요. 이제 살짝 반등이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청주는 충북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네, 충북 지역은 이 당시에 매매 평당가를 봤을 때 전국적으로 가장 좀 낮은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521만 원이면은 전국으로 쳐도 사실 강원도와 경북 수준, 전북 수준으로 거의 최하위권의 저렴한 가격이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주 지역을 임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이 지역이 부동산 가격 흐름상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했습니다. 요거는 부동산 지인을 통해서 그때 그럼 확인을 하시는 건가요? 이 출처를 보니까. 네. 요 자료는 부동산 지인을 통해서 확인했고요. 네. 요 매매 지수는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네. 네. 요 자료는, KB 부동산 리브온에서 네. 자료를 만들 수 있어요. 여기 KB 통계를 들어가시면 월간 통계와 주간 통계가 있어요. 주간 통계는 이제 주간별로 자료가 나오고 월간 통계는 월간별로 나오는데 이렇게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시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당황하지 마시고 엄청 많더라고요. 네, 여기 이제 매매 증감, 전세 증감을 보시면은 네. 지수의 증감을 보실 수 있고요. 요거를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어요. 위에가 이제 지역이 나오고요. 여기가 네. 이제 주간 내지 뭐 월간이 나오는데 이 지수의 변화가 쭉 나옵니다. 이렇게 빨간 붉은색이 진할수록 상승이 큰 거고요. 이렇게 하락이 클수록 파란색이 더 진해지겠죠. 지금은 전국이 다 이렇게 파란 그런 형상을 보일 거예요. 그래서 네. 여기에서 수치를 가져와서 그래프를 그리셔도 되고요. 근데 네. 조금 번거로우신 분들은 아실에서 그래프를 그려줘요. 네, 여기서 이 가격 분석 탭에서 네. 지역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그 가격이 변하기 때문에 이제 기간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네. 기간 선정을 하시면 이렇게 지도상에 그요 해당 시기에 얼마나 이제 가격이 변했는지도 보여주고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또 지역 선정하시고 기간 선정을 하시면 앞에 보셨던
요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아까 저희가 봤던 시기가 요 시기잖아요. 그쵸, 살짝 그쵸. 반등했고 네. 매매가 전세가 그 이후에 이렇게 예, 급격한 상승을 했네요. 네,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내가 굳이 KB 리본에서 이렇게 다운 받아서 그렇게 한 게 힘들다 네. 하면은 어플을 이용해서 네. 쉽게 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역을 파보는데 먼저 주요 시설을 파악을 합니다. 주요 시설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용하는 백화점, 터미널, 기차역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서 지도 위에 이렇게 올려봅니다. 그리고 산당과 일자리는 어디 있는지. 그래서 그럼 요 산당과 일자리에 가려면 어디 살면은 좀 직주 근접이 되겠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해보고요. 청주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은 여기 다 산이에요. 여기는 이제 호수 같은 것들이 있어서 네. 이쪽으로는 지형적으로 개발이 힘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청주에서는 북쪽과 서쪽으로 위주로 도시가 점점 뻗어나가면서 발전이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KTX역, 오송역 많이들 네, 가보셨죠? 네, 네. 근데 여기가 기존 도심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생각보다 멀더라고요. 네, 여기서 내리면은 차로 한 20, 30분 정도 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 그러면 오송역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수도권에 갈 때 역보다는 여기 터미널을 많이 이용하겠다 이런 것도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아, 맞습니다. 실제로 오송역은 세종 가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고 청주분들은 거기 가서 KTX 타는 거 차라리 버스 타고 가는 게 더 뭐 거기서 거기다 네. 가격은 더 저렴하고 네. 뭐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주요 시설의 위치를 파악함으로써 좀 지역을 좀 개괄적으로 이해를 해봤습니다. 지도를 볼 때는 저는 네이버, 카카오 두 개 다 이용을 하는데요. 네. 저는 카카오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와서 좀 더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도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 지도, 저희 많이 보는 일반 지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지적 편집도가 있어요. 이건 땅의 용도를 나타내는데 이렇게 여기 지적 편집도를 클릭을 하시면 보실 수 있고요. 네. 파란색이 공업지역, 빨간색이 상업지역, 노란색이 주거지역, 녹색은 이제 녹지 지역이겠죠. 그래서 땅의 용도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녹지 지역은 뭐 개발이 안 되는 땅이니까 근처에 네. 뭐 산면 주지 않겠죠. 네. 그리고 저는 이 위성 지도도 많이 보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연도별로도 지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과거부터 쭉 보시면은 개발 히스토리도 볼 수 있고요. 아, 그러면 이게 예전 지역을 보면 기존에 새로 생긴 택지 지구는 없었다가 생기고 막 이런 게 보이겠네요. 네, 맞아요.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또 여기 산지나 논이나 이런 것도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네. 어디를 개발할 수 있겠다 이런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 지도를 봤을 때 이제 도로 간의 연결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거 볼 때 이 지도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행정구역을 파악을 하는데요. 아까 봤던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구가 분구가 되어 있지 않아요. 네. 규모가 작은 도시여서. 그런데 천안도 이제 구가 두 개고 청주도 구가 네 개예요. 이런 도시들은 이제 어떤 행정구역들이 있는지 파악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살펴볼 게 입지 결정 요소인데요. 제가 네. 계속 말씀드렸던 인구, 교통, 학군, 직장, 환경.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공급까지 있는데요. 네. 요 입지 결정 요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요거를 보기 위해 어떤 자료를 봐야 되는지 먼저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네. 네. 인구는 우선 아파트의 수요층이죠. 그래서 이제 인구와 세대수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그리고 네. 주요 이제 어떤 연령대의 사람들이 사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교통은 직주 근접 때문에 중요하고 이동 편의성 때문에 중요하죠. 그래서 수도권이라고 하면 이제 지하철 노선이 어떻게 있는지 그리고 수도권이 아니라고 하면 버스 노선 이제 요 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고요. 그리고 호재들은 3년 내에 확정된 것만 좀 위주로 보고 있어요. 완공 기준 3년인가요? 네.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겠죠. 뭐 짓고 있는 거. 네. 짓고 있는 거. 지을 수도 있다는 관심 없고. 그런 거는 이제 파악만 하고요. 이제 결정을 할 때 네. 고려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학군은 이제 주요 경제 인구인 30, 40대가 많이 선호하는 그런, 그런 요소이고요. 그리고 지역 분위기를 좀 많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초중고 인접성이나 중학교 학업 성취도 평가 이런 것들을 위주로 많이 봅니다. 그리고 직장은 이제 좋은 직장이 많이 있으면 이제 거주민의 경제력이 높겠죠. 네네. 사업체 종사자 수, 그리고 대기업 여부 이런 것들을 보고요. 그리고 환경은 삶의 생활 편의성, 삶의 질과 이제 밀접적으로 예,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마트 백화점이 얼마나 있는지 네. 자연 환경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공급은 사실 입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이 공급량이 특히나 지방 도시에서는 이 공급량이 얼마나 되는지가 이후에 매매가 전세가 등락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3년간의 입주 물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고요. 그리고 그 지역 그 해당 지역에서 어디로 이사를 많이 나가는지, 어디서 그 해당 지역으로 어디서 이사를 많이 들어오는지 이런 것도 평가를 같이 해봅니다. 전출이 중요한가 보네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공급이 없더라도 네. 그 지역과 영향을 많이 주고받는 지역에서 네. 입주가 많으면 그쪽으로 인구가 많이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전에서 세종으로 많이 가시고. 맞습니다. 청주도 마찬가지로 네. 세종과 네.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인구를 보는데요. 인구수와 세대수가 어떻게 증가하고 줄어드는지를 보고요. 이거 말씀하셨던 이제 전출입이 어떻게 되는지. 청주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로 이사도 많이 가고 많이 들어오는데 네. 이사를 가는 인구가 훨씬 더 많아요. 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인구수, 세대수 증감 여부, 전출이 활발한 지역이 어딘지. 그럼 이런 건 인구가 이렇게 인구수가 전출되고 이런 거는 어떤 앱에서 볼 수 있나요? 네. 이거는 부동산 지인에서 볼 수 있어요. 부동산 지인 제가 정명아 대표님 최근에 인터뷰를 했는데 네. 굉장히 훌륭한 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활용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저도 해보면 아실이나 호갱노노보다 네. 조금 활용이 조금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훨씬 더 많은 네. 훨씬 더 많은 아니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좋은 자료들을 많이 보실 수 있어요. 네네. 네. 지인 빅데이터에서 인구 세대수를 클릭을 하시고요. 네. 이 지역을 선정을 하시면 이렇게 구별로 세대수와 인구수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증가하고 감소하는지까지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전출입은 여기 전출입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기간을 또 선정을 하시고요. 몇 년도부터 몇 년 사이에 그 변화를 볼 거냐? 네. 저는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의 변화를 봐요. 너무 짧은 시기 변화에 좀 비중을 두지는 않고 2년에서 3년 정도 기간을 좀 충분히 두고 보고요. 봤을 때에 세종시로 이사를 많이 나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청주는 그럼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인구가 네. 조금 청주는 인구가 거의 유지하는 정도? 네. 유지하는 정도이고요. 사실은 인구수도 중요한데 세대수가 더 중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세대수별로 집에 살잖아요. 그렇죠. 세대가 한 세대라도 집 한 채는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세대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호갱노노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네. 여기도 이제 인구를 클릭을 하시면 요 기간 선정을 하시면 그 기간 동안에 그 해당 지역에서 인구가 얼마나 줄었는지 늘었는지를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고요. 저희가 궁금한 지역이 청주잖아요. 그쵸, 여기를 딱 클릭을 하시면 그 클릭한 그 지역을 중심으로 어디서 인구가 이사를 왔는지 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어디로 전출을 하는지 이렇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호갱노노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직관적으로 어디서 들어오고 이게 그림이 뭐랄까 그림이 그려지니까 네. 조금 더 그려지는 게 쉬운 것 같아요. 네 맞아 보기도 편하고 네. 이해하기도 편하고요. 천안으로도 많이 가네요. 그러니까 옆에 네. 세종으로도 가고 네 그리고 수도권으로도 네. 많이 가죠. 지방에 이 청주 같은 지역을 저희가 이제 지방의 거점 도시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런 도시들을 보면 대부분 공통점들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더 작은 도시들의 인구를 빨아들이고 그리고 그 도시에서 다시 또 수도권으로 인구가 많이 이사를 가는 그런 모습을 좀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투자를 할 때 그런 거점 도시 주변에 중소 도시를 투자할 때는 이런 부분 좀 유의를 해야겠네요. 네. 인구나 맞습니다. 세대수가 아무래도 이제 그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다음은 교통을 보는데요. 청주 같은 경우에는 이 충북 도청을 중심으로 1순환로, 2순환로, 3순환로 이렇게 순환로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시 외부로는 경부와 중부고속도로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교통의 거점 도시로 저희가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교통 진행 현황도 보는데요. 네. 이거는 사실 지도에서 좀 보기가 지도에 잘 나타나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아실과 네이버 부동산에서 확인을 하고 있어요. 아실에서 아실 이제 앱을 들어가 보시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네. 노선들도 다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를 딱 클릭을 하시면 이제 예정된 역도 다 볼 수 있어요. 네이버 부동산에서도 여기 개발 탭을 클릭을 하시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발 내용도 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청주라서 조금 직관적으로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 관심 많은 수도권을 보시면은 수도권에 예정되어 있는 이런 개발 계획들이 다 나와 있고요. 여기 또 딱 클릭을 하시면 GTX-A 노선들도 이렇게 다 나오고요. 역까지도 나오네요. 네, 역까지도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23년 준공 예정이라고 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부적으로는 조금 달라질 수 있을까요? 개별적으로 좀 더 확실하게 볼 때 확인을 해야겠죠. 예를 들면 GTX-A가 삼성역 같은 경우는 뭐 28년까지 무정차 통과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100% 맹신하지는 말고 아 대략적으로 파악한 데 써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학군을 봅니다. 학군은 이제 중학교 학군을 위주로 보는데 왜냐면 그 지역에 따라서 아파트 단지 지역에 따라서 이제 근거리 배정이 되기 때문에 중학교 학군을 위주로 보고요. 어떤 학교가 있는지 그리고 그 학교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네.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보는데요. 이거는 아실에서 볼 수 있어요. 아실에서 이렇게 학군을 클릭을 하시고요. 지역을 선정을 하시면 이 지역에 있는 학교가 다 나와요. 그리고 저희가 중학교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하고 특목고 진학률을 많이 보는데요. 중학교 학업 성취도 평가는 평균적인 학업 성적이에요. 이게 100%에 가까울수록 공부를 잘하는 건데요. 네. 이제 85% 이상이면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학교의 학업 성취도 결과가 85%라고 하는 것은 네. 그 학교 다니는 85%의 학생은 평균 이상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15%는 평균보다 공부를 좀 못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학교의 학생들의 비율이 높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학군이 높다고 알고 있는 강남이나 분당에 있는 학교들은 거의 95%에 육박을 하는데요. 이 말은 95%의 애들은 평균 이상이고 5%의 아이들만 평균 이하다. 그만큼 면학 분위기가 잘 형성이 되었겠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렇게 험한 친구들 별로 없고 공부하는 문화가 잡혀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특목고 진학률은 이제 최상위권 학생이 얼마나 있는지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로 보시면 학업 성취도 특목고 진학률이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 위에 있을수록 공부를 잘하는 학교, 여기 있을수록 조금 이제 낮은 학교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지도에 이렇게 학교 나와 있고 학업 성취도 평가까지 나와 있고요. 청주 같은 경우 여기 솔밭중 그리고 산남동의 산남중 여기가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학교이고요. 학원과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기는 해요. 아실에서 예전에 없었는데 새로 생겼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요 지역은 공부 잘하는 학교가 있고 좀 엄마들이 많이 선호하는 학원과도 있고 공부도 잘하니까 아무래도 학군 그러니까 지역의 학군지로서 좀 선호되는 지역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학원가는 호갱노노에서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요. 학원가 선택하시고 보시면은 학원 개수까지 나오는데 물론 이 개수가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상대적인 걸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느 정도는 네, 여기서 평가하실 수 있어요. 여기를 좀 더 크게 보시면은 이렇게 지역이랑 개수까지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직장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직장의 수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대기업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데 청주는 김해하고는 좀 달리 대기업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0.72% 정도 되기 때문에 아까 0.05% 이상이면 좋다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네. 그래서 0.72%니까 네. 좋은 거죠. 평균보다. 그러네요. 평균보다 0.022%가 높은 거니까 네. 대기업 비중이 높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좋네요. 네. 그래서 이제 연봉이 높은 네. 네, 직장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직장 자료는 네. 어디서 구하나요 지금? 저는 통계 자료에서 보긴 하는데 그것도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려면 여기 크레딧잡에서 볼 수 있는데요. 네. 기업 현황 클릭을 하시고요. 지역 선정하시면 여기에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또 다 나오고요. 업종별로. 그래서 청주는 이렇게 제조업 비중이 제일 높다. 그렇게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아주 디테일에 가려면 국가통계 포털 같은 걸 가야겠지만 이렇게 조금 초보자시거나 혹은 한번 이렇게 훑어보는 정도로 볼 때 크레딧잡을 이용하면 좋다. 네, 맞습니다. 되게 어플 활용 능력이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자료들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테마를 잡아서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 매출액 또는 종사자수, 인구수, 연봉 순으로도 다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연봉 높은 순, 매출이 높은 순, 인원수 높은 순, 요런 순서로 좀 많이 봐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연봉 높은 직장이 어떤 직장이 있는지, 얼마나 버는지. 보통은 한국전력이 제일 좋겠거니 했는데, 네. 의외로 또 이제 더 좋은, 네, 두 배의 연봉을 받는 좋은 회사가 있네요. 네. 그리고 매출액이 높은 이제 회사가 어떤 회사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인원수가 많은 대기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네. 다음은 공급인데요. 2020년에 봤을 때, 그때 이제, 공급은 21년, 22년은 적정이고, 그 이후에는 공급이 많이 없어서, 투자하기에 좀 괜찮은 지역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했었고요. 네. 다만, 영향을 많이 주고받는 세종시에도 19년, 20년, 21년, 이제 공급이 좀 많이 있고, 그 이후에는 적정이다라고 했는데, 공급량은 6개월에서 한 1년 단위로 계속 좀 평가를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변화하기 때문에. 한번 봤을 때 없다라고 해서. 네. 이걸, 여기는 계속 공급이 없네? 라고 생각하시면은 이후에 좀 놀라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인허가 돼 있던 게 뭐, 이제 분양이 갑자기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네. 이제 미뤄졌다가 또 나올 수도 있고. 네. 체크를 꾸준히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공급량은요, 여기도 부동산 지인에서 볼 수 있는데요. 수요 입주. 그래서 지역을 선정을 하시고요. 저는 청주하고 세종을 같이 봤어요. 네.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요 빨간 선이 수요량이고요. 수요량 네. 대비해서 입주량이 얼마나 있는지. 아까 전에 봤을 때는 23년에는 공급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 생겼습니다. 그래서 23년, 24년까지 약간, 수요량 대비해서는 조금 공급량이 많은 걸로 나오고요. 그리고 밑에 쭉 더 내려 보시면은 어떤 아파트가 들어오는지 그리고 해서 이 분양 정보까지 다 볼 수 있고요. 오늘 굉장히 좋네요. 이렇게 분양 정보까지 나오고 위치나 시공사 사실 이런 게 저 일반 시청자분들이 뭐 내 집 마련을 하시든 청약을 하시든 이런 거 다 어디 막 사이트 들어가서 막 일일이 가입하고 힘들게 찾아봐야 되는데. 네. 지인에서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실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 선정하시고. 네. 보시면은 이제 물량 다 나오고요. 여기도 이제 어떤 아파트가 있는지. 네. 명칭 표기하시면은 이제 요 어떤 아파트 위치까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지인과 아실을 이용하시면 여러분도 신축 아파트 어디 들어서는지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입지를 다 본 다음에는 네. 각 이제 동별로 생활권별로 적어봐요. 여기 아파트 여기는 어떤 상권이 있고 학군 어떻게 돼요? 그렇게 본 다음에 꼭 종합적으로 아 내가 여기에 투자한다면 내가 여기 산다면 여기가 1번이다.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이런 식으로 등급을 먼저 매겨 봅니다. 요거는 제가 흥덕구를 가지고 매겨 본 거고요. 네. 이제 청주 전체를 가지고 이렇게 매겨 본 거예요. 이제 요걸 매기는 게 우리가 임장 가고 입지 파악하고 임장 보고서를 쓰는 이유예요. 이게 사실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계속 채워 나가야 되니까 이 넓은 거를 네. 오 이거 내가 이게 뭐 아빠도 사지도 않을 거고 왜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 들 것 같아요. 네네. 하지만 이제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네. 지도만 보고 이제 대략적인 위치만 봐도 아 여기가 제일 좋은 지역이네. 여기가 사람들이 제일 살고 싶을 지역이네.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초반에는 조금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렇게 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임장을 갑니다. 임장을 가서 동별로 이제 걸어 다니면서 다. 다시 파악을 합니다. 제가 이제 본 지역 여기는 이제 흥덕구의 복대동인데요. 네. 여기는 저는 여기를 청주의 강남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백화점도 있고요. 네. 시티몰도 있고 신축 아파트도 잘 형성이 되어 있고 공부도 잘하고 학원도 잘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디테일하게 네. 평가를 해보고요. 그럼 실제로 여태까지 손품을 판 거를 정리한 다음에 실제 가서 내가 정리한 게 맞는지 또 분위기는 어떤지 네. 임장을 해본다. 네. 그래서 상권이라고 해도 여기처럼 이제 프랜차이즈, 병원,
그리고 학원 네. 이런 근린 상가로 되어 있는 건지 네. 아니면 이런 이제 철제 상가 이런 것들인지 아니면 이런 좀 유흥 상가인지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하고요. 아무래도 주거지로선 처음 사진이 이런 게 좋겠죠. 직관나무 아, 네. 학원 있고 깔끔한 거.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도 보고 또 아파트 주변에 이제 공원도 보면서 사람들이 여기에 살고 싶은지 아니면 아, 빨리 이사를 나가고 싶은지 이런 지역을 이런 것들을 좀 중점으로 많이 봅니다. 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시세를 다 조사를 하고요. 네. 내 투자 기준에 들어오는 매물이 있다면 이제 그 매물도 보는데 요 시세는 네이버 부동산에서 주로 봐요. 근데 지역별로 네이버 부동산에 안 올리시는 지역도 있어요. 네, 그런 거는 이제 그 지역에서 쓰는 사이트를 따로 안으셔가지고 네, 보셔야 돼요. 그럼 보통 좀 웬만큼 인구수가 좀 많은 큰 지역은 보통 네이버에 나온다고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저는 이제 이 동별로 저는 세대수 많은 아파트부터 일단 먼저 보거든요. 네. 세대수로 소팅을 한 다음에 이제 평형을 선택을 하고요. 저는 이제 전세 투자를 하기 때문에 매매하고 전세 두 개만 봅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동일 매물 묶기를 클릭을 해야지 동일한 게 이제 묶여가지고 많이 안 나와요. 네. 이게 이제 중개사무소별로 똑같은 매물인데 막 중복으로 올라간 걸 하나로 본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가격 순으로 보기 때문에 먼저 전세가 쭉 나오고요. 그다음에 제일 높은 전세, 그다음에 바로 이제 매매로 네. 매매 가격이 나오는데요. 저는 저층은 좀 나중에 매도할 때 좀 어려울 수가 있어서 일단 1-3층은 제외하고 네. 매물을 선정을 하고요. 현재 시장에서 저는 전세하고 매매가는 최저가를 선정을 해서 봐요. 예전에는 전세가를 최고가를 보기도 했었는데 지금 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3억 4천에서 5억까지 나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렴한 전세부터 나가겠죠. 그럼 하락장의 분위기가 있을 때 그 전세가가 떨어지는 시장에서는 최저가 전세로 맞춰야 생각을 해야 이게 실제와 틀리지 않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고 실제 나와 있는 매물을 기준으로 네. 시세를 다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리고 매물을 보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 기준을 다시 한번 점검한 다음에, 네, 여기도 제가 이제 동호수는 이제 가렸고요. 네. 그때 2020년 8월에 봤던 매물들을 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매매가, 전세가, 뭐 어떤 아파트인지, 그리고 현재 뭐 수리 상태는 어떤지. 제가 봤던 아파트들 이때는 다 신축이었기 때문에 수리는 필요는 없었어요. 하지만 구축을 볼 때는 요 수리 상태에 따라서 투자금이 또 결정이 많이 들어갈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그쵸. 꼼꼼하게 네, 적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고 내 투자 기준에 맞는 아파트를 선정을 해서 네. 투자를 할지 말지 이제 결정을 해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요거 지금 순서대로 그럼 시청자분들도 이거를 보고 지금 사실 어플부터 어떻게 기준을 하는지 다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네. 그 말씀하신 그 대표님 블로그에 가보니까 이런 템플릿 같은 게 있던데 네. 거기에 이런 걸 보고 이렇게 작성을 내가 따라하면 되는 걸까요? 책을 보고? 네, 맞습니다. 제가 책을 보고서 대표님이 인터뷰까지 이런 실제 예시를 보니까 아 이제 나도 좀 따라할 수 있겠다. 근데 아무래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여기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용이 좀 방대하기 때문에 쉬운 거부터 할 수 있는 거부터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대표님 되게 좋은 강의 자료를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책에서는 1,000만 원 정도의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그런 지역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자님께서 추천하시는 좀 지역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아파트 투자에서 결국은 네. 단지 대 단지 여기서도 이제 매물 대 매물로 최종 비교를 해요. 이제 나무를 보고 결정을 하는데요. 네. 하지만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나무가 아니라 숲을 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가격이 싸고 또 투자할 수 있고 또 앞으로 가격이 오를 지역을 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아파트 개별 단지보다는 뭐 어느 도, 어느 동, 어느 구 뭐 이런 지역 선정 뭐 김해인지 청주인지 뭐 세종인지 그런 지역 선정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요. 이게 바로 이제 제가 책에서 이야기하는 네. 저평가, 그리고 전세가율 85% 이상, 그리고 향후 입주 물량이 부족한 곳.
요게 기준이 되겠죠. 제가 이 지역을 찾는 방법은 책에 자세히 소개를 해드렸고요. 네. 네. 책을 썼던 7월에 이제 데이터로 작업을 했을 때는 전주시가 가장 적합한 걸로 나왔어요. 전주요? 네. 그리고 포항시도 현재 가격은 저렴하고 또 전세가율도 거의 90%에 육박해서 투자하기엔 좋은 지역이지만 내년부터 입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지금도 저렴한데 이제 공급이 많이 있는 시기에는 가격이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저희가 좀 좋은 아파트를 더 저렴하게 투자할 수도 있는 또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좀 잘 봐두면 앞으로 좋은 길을 잡을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서 전주시하고 포항시 두 개를 좀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러면은 전주는 뭐 이렇게 투자용으로 좋겠지만 포항 같은 경우는 이제 입주 물량이 많아서 가격 하락이 조금 예상되시는 거잖아요. 포항 네. 같은 경우는 이제 무주택으로 내 집 마련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죠. 신축 아파트들이 막 들어서는데 요즘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청약을 좀 쉽게 당첨되거나. 혹은 뭐 이렇게 플러스 P가 어떤 프리미엄이 붙지 않는다거나 네. 투자로도 좋지만 네. 내 집 마련으로도 좋다 포항이 네 제가 지난주에 좀 봤을 때는 네. 좀 괜찮은 입지의 신축 아파트인데도 거의 무피거나 마피도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분양가 이하로 지금 나오는 아파트들도 많이 있다 포항이 네. 근데 그게 더 입주 물량이 많아서 심해질 수도 있다. 네.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포항을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7월 이후에 네. 또 매매가와 전세가에 또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기준으로 정리를 해보면 더 다른, 더 많은 지역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역시 이 꾸준히 임장보고서를 업데이트하면서 자료조사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다주택자가 이렇게 꼭 한 1주택, 2주택, 물론 이렇게 다주택자라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전세를 이용한 지방 소액 투자 같은 경우는 매매가가 하락 후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조정을 받거나 전세가 하락으로 이렇게 전세금 만기 시점에 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전세금을 이제 돌려드려야 되는 역전세 상황이 가장 리스크가 클 텐데요. 이를 대비하시는 작가님만의 투자 방법이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전 투자를 할 때 네. 지역과 그리고 전세 만기 시점을 분산했어요. 한 번에 몰리지 않게. 네, 그리고 향후 3년간 공급량이 많지 않아서 네. 이제 전세가와 매매가 동반 하락이 가능성이 낮은 지역을 네. 위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공급이 있더라도 전세가 방어가 될 수 있게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단지를 선정하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올 하반기에 네. 전세 재계약이 4개가 있었거든요. 네. 되게 많으셨네요. 궁금하시죠? 네. 네. 두 개는, 동일한 전세가로 계약을 연장했고요. 네. 네. 그리고 한 물건은, 전세 가격 3천만 원을 올려서 네.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나머지 한 매물은 네. 만기가 내년 2월이에요. 아. 예, 거기도 현재 시세로는 2-3천만 원 정도 올려서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전세가 많이 떨어지지 않나요, 대표님? 네. 네, 다행히 저는 아직까지는 제가 산 가격보다 매매가나 전세가가 떨어진 지역은 없어요. 역전세는 없었지만 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고금리와 또 부동산 규제가 내년까지 계속 이어진다면 네.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물건들은 역전세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역전세에 좀 대비하기 위해서 네. 현재 현금 보유도 좀 하고요. 그리고 제가 활용할 수 있는 대출도 좀 리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에 내 집 마련이라든가 혹은 뭐 내 집이 있으신 상태에서 한 채 정도 이제 투자로 조금 자금을 불려보시려는 분들에게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조언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모든 분들에게 아파트 투자가 너무 좋으니까 지금 당장 전국으로 뛰어가셔서 빨리 다주택자가 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네. 하지만 우리가 아파트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자가든 임대든 집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집을 구할 때 내가 사는 지역 또는 내가 알고 있는 지역만 좁게 보지 마시고 좀 반경을 넓혀서
내가 살고 싶은 곳, 내가 이사 가고 싶은 지역을 좀 미리미리 보고 공부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망하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뭐 아크로 리어파크 이런 데 살고 싶으시죠? 뭐 저도 살고 싶습니다. 그런 지역, 그런 아파트에 살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통은 뭐 돈이 많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네. 네. 저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그런 아파트가 있다라는 걸 인지하는 게 첫 번째 생각하고요. 아, 이런 게 있구나조차를 모르면 어느 정도 뭐 자금이 필요한지 무슨 장점인지 잘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 내가 저기에 살아야겠다. 내 아파트 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게 두 번째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목표를 세우면 방법을 찾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9천만 원짜리 전세집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서울에 40평대 아파트를 살고 있고 또 전국에 투자를 하면서 10채의 아파트에 투자를 했는데요. 제가 어떻게 아파트를 찾고 또 어떻게 지역 입지 조사를 하고 평가하고 투자했는지 네. 제 책에 모두 공개를 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목표를 또 가지고 어떻게 구체화해 나갈 것인가 또 오늘 많이 보여주신 임장 보고서 쓰는 방법을 이용해서 차근차근 한번 한 발 내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50억짜리 임장 보고서의 저자이신 성현경 대표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했고요. 대표님 오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